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정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박셀바이오 코드번호는 323990입니다. 현재 제가 21년 7월 22일 목요일 3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여러분들 121선 터치를 하고 나서 저항이 좀 거센데, 일단 반등 시도는 중간중간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반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직전 고가를 테스트하는, 아니면 직전에 이런 매물대 정도는 테스트하는 구간을 좀 만드는 걸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못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늘 조금 리뷰를 하게 될것 같고요. 전일에 이제 민재경님도 오랜만에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인생 주식. 나셀님도 우상향하리라, 이렇게 우상향하리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박현수님도 오랜만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요즘에 딱히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는데, 일단 이렇게 막 특별 이슈가 없을 때는 그냥 뭐 다른 상품이랑 좀 비교를 하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거가 조금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대로,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대로 절대 안 흘러가는 게 주식시장이죠. 예, 네, 주식시장이고. 그래도 평단이 10만 원이면은 많이 좋네요. 괜찮. 제가 알기로는 박현철님도 꾸준히 내려올 때마다 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10만 원이면은 여기 저항이죠. 네, 저항인데, 많이 그렇게 평단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0만 원이면은 뭐 여기서 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 평단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여기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15만 원대, 두 번째는 한 20만 원대, 이 정도가 가장 평단으로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14만 원, 뭐 13만 원, 네, 이 정도. 그러니까 내려오는 파동에 있어서도 보통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들어가죠. 분할로, 왜냐면 여기서 이제 더갈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은 최소한의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뭐 물을 탔다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이런 데 상당히 많을 것 같고요. 평단이, 그 다음에 여기가 좀 평단으로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박셀바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평단가는 사람들이 좀 많죠. 네.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평단이 한 10만 원? 10만 원의 평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매도라기보다는 잘 맞췄다라고, 평단가를 잘 맞췄다라고 좀 판단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1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은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10만 원대는 굳이 막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더 현금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은 기회고, 만약에 안 주고 간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바닥권 근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목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게는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좀 시원하게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고, 8월 달에도 이제 모멘텀이 있으니까, 네, 이벤트까지 홀딩 하신다, 네, 라고 하셨고, 일단 뭐 아직까지는 좀 견조하죠. 네. 이렇게 보든 아니면 이렇게 보든 언제 어떻게 반등이 나와도 이상한 사이클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쵸?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든 아니면 이렇게 보든, 어제 반등이나 아니면 오늘 양봉이 딱 나와줬으면 이뻤을 텐데,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양봉이 이쁘게 나와줬으면은, 아, 이거 좀, 뭐 최소한의 쌍바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는데,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만약에 여기서 못 만들면은 여기서 만들겠다라는 건데,
높게 간다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갑자기 뜬금없이 양봉이 나와주면서, 아,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트렌드 보니까, 그런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의미 부여를 할수 있겠죠. 여기서 양봉이 어떻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럼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양봉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뭐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정도를 좀 해석을 하면서 여론 대를 한번더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기대감이 작용하겠죠. 시장에서. 어쨌든 저는 기준은 분명히 생겼고, 이 안에서의 거래는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때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여기가 이탈하면은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뭐,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한, 이 정도 라인? 한 6만 7천 원, 6만 8천 원 라인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갈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 아니면 여기서 내려가든 내려갈 자리인데, 아, 못 내려간다라고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짰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조금, 매매를 해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었어요. 눌림목을 주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근거는 생긴다라는 관점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을 해줄지를 좀 지켜보게 되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나쁜 건 아니니까요. 전혀 나쁜, 거래하기에는 나쁜 차트는 아니죠. 좀 살짝 따분한 건 맞지만. 그러면은, 아마 이런 수평 매물 때보다는, 이런 수평 매물 때? 수평 매물 때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수평 매물대에서 이렇게 저항받아도 이런 데서 이제 버티면은 이제 추세 반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기대치 수익은 상당히 괜찮죠. 이탈하면은 이런 양봉, 그러니까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 저가가 이탈하면은 손절하면 되고, 만약에 진이 여기 이런 데나 아니면 이런 데는 목표가로서 산정은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자리가. 그래서 손익비는 잘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리들은 손익비에 있어서도 뭐한 1대 1.5나 1대 2 정도의 손익비를 가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도 아마 조금 양봉이 나와주면은 좀 뽑아주면은 아마 많이들 좀 동참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모멘텀이야, 뭐 가남 치료제도 있고 박스루킹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네, 아무튼 먹물 박세바이오는 이런 식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9일, 7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네, 9시까지. 네, 그 사이에 리딩이 상당히 많죠. 네, 자, 여기 9시부터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고,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그 다음에 자한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마다 현재가 기준 매수 5,500원, 기준 매수, 그 다음에 목표가 5,715원, 손절가 5,3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에 달성했다, 목표가에 터치하게 되면 달성했다라고 추가적인 리딩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가에 터치하게 되면 손절가에 터치했다라고 명확하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쭉 올라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AP 트레이더 밑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다음에 주식의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네, 이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강세 테마, 그다음에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 받아가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